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스라다 GSX 그 바디 며칠 전에 만들었었죠? 두 개 만든 것 중에 하나를 망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행용으로 제가 곧 글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아스라다 바디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놀차를 한 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제작하는 영상이랑 그리고 주행하는 거 가볍게 찍어 봤습니다. 아, 샤시를 집구석에 남아있는 아무 샤시를 들고 왔는데 잘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샤시발 잘못 맞으면 구동부가 좀 약해요. 자, 일단 휠 조립하고 돌려보고 있습니다. 아, 살짝 털리는데 하긴 뭐 이거보다 더 털리는 애들도 훨씬 잘 가니까요. 자, 휠 4개 다 꽂고 뒷바퀴도 약간 털어요. 자, 다음 프로펠러 샤프트 처음 샀을 때 그 샤프트 기어 살짝 삐져 나온 거를 톡톡 쳐가지고 네, 이제 구동부 간격에 맞춰서 잘 끼워주고요. 플라스틱 베어링 빼고 알루미늄 스페이서 대체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이게 더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죠. 그리고 FMA 간격 잡는다고 소화셔도 한 장 추가. 네, 토크튠 남아도는 거 아무거나 대충 끼우고요. 잘못 뽑았다. 자, 앞롤러랑 플레이트 조립, 와셔 양면 확인해서 매끄러운 쪽으로 이렇게 끼우고, 깔맞춤 하려고 그동안 아껴놨던 그 염색 카본이랑 그리고 또 아스라다 색깔에 맞춰서 타이어는 항상 양면 테이프 먼저 붙이고 이렇게 부착해주면 제법 오래가요. 아, 원래 1545이 플레이트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걸리네요, 나사머리가. 자, 롤러 다시 결합하고 사이드 플레이트도 조립하고요. 자, 뒷롤러 플레이트까지 전부 조립 완료. 저는 훨씬 빠른 대경 1호차가 있어서 이게 어차피 느릴 건데 괜히 아껴둔 재료들을 깔맞춤 한다고 막 쓴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바디가 망친 바디긴 한데, 아, 그래도 이렇게 조립하고 나니까 아, 너무 이뻐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주행을 해볼까요?